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대하며 살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임절의 기원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모르드개와 유다민족은 말살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히 뒤집으시고 유다인의 원수를 갚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째 달 13일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조서가 선포된 3월 23일에 약 9개월이 지난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이 시행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날 도리어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과 각 읍에 있던 유다인의 원수를 멸하였습니다. 단순히 유다인을 위협하는 상황이 끝난 것을 넘어 상황이 역전되어 유다인들이 원수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모르드개는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점점 창대하여 그의 명성이 각 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 총독, 신하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각 지방 관료들은 왜 모르드개를 두려워하고 유다인을 돕습니까? 소위 말해 모르드개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하였기 때문에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민족 유다인을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르드개의 역량과 정치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위하는 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라도 유다인에게 미움을 받아 원수로 몰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피바람이 불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모르드개와 유다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유다인을 멸하고자 한 날이 도리어 원수가 진멸되는 날로 변하는 상황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민족 전체의 몰살 위기를 원수 갚는 기회로 바꿀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숨과 눈물, 고통과 아픔을 바꾸어 노래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따금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와 수고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드개와 에스더, 유다인들이 알지 못하던 배후에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넘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날이 확정되었던 유다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사망이 확정되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원수 죄를 멸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부활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삶에 또다시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